창원시의 새 야구장 위치가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야구장 문제로 옛 세계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창원시는 앞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야구장 위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괴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해로 결정된 뒤 2년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매듭지은 것입니다. 새 야구장은 이르면 올 연말에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디서든 경기를 볼 수 있는 개방형 통로로 만들어지는 등 미국과 일본 야구장에 최신 설계 방식이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의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그게 가장 중요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심사 끝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올 12월 정도는 우리 착공할 계획으로. 야구장 문제는 해결됐지만 옛 세계 지역의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계란 투척 사건 등으로 골이 깊었던 창원시와 시의회 간의 불편한 관계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표결에서 23대 19로 찬반이 팽팽했다는 점에서 앙금이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해 6대 개발 등 소외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구장 결정이 창원시 통합과 발전, 화합의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